청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신은요, 얘들의 역할은 틀려요. 경금하고 신금의 역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갑을 병정, 무기 형신, 인계를 다 쓰고요. 그 다 여섯 번째마다 다 합의되잖아요. 여섯 번째마다. 그 합이 왜 일어날까도 보셔야 되고요. 그 합으로 인해서 변하는 오행이 있잖아요. 왜 그 오행으로 변할까도 다 궁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청간에 그 사고하는 게 잘 안 되죠. 경금, 금이잖아요, 금. 금의 목적은 뭐예요? 화를 수로 넘기는 거죠. 반대로 목의 목적은 수를 화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알집 얘기하잖아요, 알집. 압축을 하는 거는 금.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파일이 여러 개 조각나서 펼쳐져 있는 거. 이거 오른쪽 우클릭하면 토가 개입되는 거죠. 우클릭이 토예요, 토. 잠깐 머무르는 거잖아요. 고르는 거고. 토고 금을 딱 클릭하면 압축하기예요. 그러니까 토 해가지고 압축 중 가죠. 수 해가지고 무슨 집 이래서 딱 하나 나오죠.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게 또 토가 개입해서 메뉴를 열어요. 목을 눌러요. 압축 풀기. 또 토가 개입이 돼요. 화로 이렇게 탁 펴지죠. 이게 처음 알았어? 아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그러면은 그 금의 역할 중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천간에. 음양으로 나눠진 거예요, 금의 역할도. 그러면은 보세요. 경금은 화와 연관이 있고, 신금은 수와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경금한테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신금한테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고요. 기본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쉽죠? 그래서 경금, 보세요. 경금이 커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화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잖아. 이게 다 화잖아요, 화. 여기는 지금 잘 정리된 화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막 교통 통제하고 막 그 아이돌 콘서트하고 이러면 어때요? 화 덩어리들이 막 밀려오잖아. 요원들이 막 오시면 안 된다고 막. 금이 강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니야. 금이 약하면은 넘어질 거 아니야, 뒤로. 못 막잖아요. 그래서 숙살이 강해야 된다고요. 한 방에 뚝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 잡을 때는 큰 칼을 써야 돼요. 그 시장 횟집 가면은 칼 엄청 큰 걸 팍 찍어요, 그냥. 과도 같은 걸로 썰리겠어요, 그게? 그래서 경금한테는 숙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신금의 단계에서는. 죽였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 화를 포장하고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를 쓰는 거예요. 포장 보관하기 위해서, 신금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의 화가 들어오면 고유성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하고 추구하고 쓰는 게 틀려요.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다 나눌 수 있어요. 다. 또 나눠볼까요? 또? 청간이 왜 10개로 나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성이 좀 더 쉬워지죠. 토 해볼까요? 토? 토는 목화금수를 다 아우르지만은 뭐가 있어요? 앞에는 요거 두 개 있잖아요. 요거 두 개. 근데 좀 특이해요, 얘는. 목 화를 봐야 되는 거고요. 금수를 봐야 돼요. 금수. 요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토가 요렇게, 무토는 뭐예요? 무토는 목화가 앞에 있고 기토는 금수가 뒤에 있죠. 심성으로 바꿔볼까요? 얘는 관인이죠. 얘는 식재죠. 그래서 어떤 게 나와요? 얘는 공정성, 전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공용성, 무토는. 기토는 개인성, 생산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쉽죠? 아, 이런... 그러니까 이게 10개를 자꾸 써보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토가 어때요? 무토는 배우고 갖춰서 공정성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토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돈만 잘 벌면 돼요. 최고봉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기토는.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막 돈이 만들어지는 게 기토예요. 무토는 왜 기토처럼 돈을 못 벌어요? 따지잖아. 너무 많이 따지잖아. 기토는 잘 못 따져요. 일단 주어지면은 하고 봐요.
근데 무토는 주어지면은 튕겨내고 거절한다고요.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하니까. 인성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기토처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토죠. 기토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해요. 네, 칼이 들어오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치가 틀려요. 무토, 기토는. 여기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치 안 맞으면 튕겨내요. 가치를 지키고자 싸워요. 기토는. 안 싸운다니까요. 일단 받아들이고 봐요. 그게 식상생제가 잘 되면요. 안 싸워요. 네, 식상생제가 식상의 그 기운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제로. 제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단 표정이 틀려요. 온화해요. 굉장히. 네, 식상 유기가 잘 되는 명들. 표정이 온화하고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고. 네, 난 싸우려고 갔는데도 식상생제가 잘 되는 명이면 웃으면서 음료수 줘요. 싸우러 갔는데 음료수 주잖아. 어떻게 싸워요? 그런 거 다 바꾼다. 그게 식신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식신.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식상 잘 쓰면은 까칠하게 싸우다가도 막 이렇게 뭐 하나씩 던져주는 것들이 매력이에요. 네. 이게 토입니다. 화도 보세요. 화. 화도 보면은, 그러니까 토를 빼놓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화가 있으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목이 있고 뒤에 금이 있잖아요. 토를 빼놓고 보면은. 그쵸? 그러면은 병, 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얘랑 이렇게 되잖아요. 정화랑 금이랑 병화랑 목이랑. 그래서 목은, 병화는 뭐예요? 목을 키운다. 정화는 금을 다룬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조건이 있죠? 얘는 빛으로 작용해야 되고 얘는 열로 작용해야지 이게 가능해지겠죠. 가장 정화다울 때는 정화가 힘이 있을 때 정화답다. 가장 병화다울 때는 빛으로 작용할 때, 간접 작용을 할 때 병화답다. 그래서 목을 키운다라는 건 전체를 키우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전체를 키워야 돼. 그래서 이거저거 다 시켜야 돼요. 사실은 뭐 하나만 시킬 게 아니라 운동, 태권도도 보내고 음악도 보내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끔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도 보내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게임도 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 중에서 뭐가 발현될지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애가 잘 크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하고 사회성이 더 발라지게 되는 거고 섞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뇌에서 이것저것 재능들이 섞인다고요. 그게 애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렇게 키우죠.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애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요즘 부모들은 만들려고 해요. 영어 잘해야 돼. 영어가 없는데 그것만 계속 보내고 체육활동 안 시켜요. 요즘 부모들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시키죠. 본인이 다 시키고 있잖아. 예. 네. 이게 강조된 거예요, 지금. 열이 강조된 거라고요, 열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예. 네. 아이를 위한, 뭐가 아이를 위한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애를 키우지, 애를 위해서 키우지 않아요. 그거 보면 막 화가 나요, TV에서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예. 네. 이치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치가 딱 나와 있잖아. 천간의 순서만 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는 기능이라고 하고 이건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사람 목이니까 뭐예요? 공부가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이건 이제 기능, 기술, 이공계 기본적으로 잘 맞죠. 당연히 요렇게 크로스도 돼요. 정화도 충분히 선생님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인문적에서 특화시켜서 하겠죠. 여기는 여기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잘 맞다고요. 이들은 서로 병화가 정화를 따라할 수 없고요. 정화가 병화를 따라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겁재들을 따라하기가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경금이 신금처럼 까칠하고 예민하게 못해요. 모양 떨어져서. 그런 거, 그러니까 경금 여자가 신금 남자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런 쫌생이. 까칠하잖아. 아, 왜 남자가 그렇게 까칠해도 되겠냐고. 오히려 경금 여자 더 통이 커요. 신금 남자 이제 밥 먹고 계산하는 거 보면서 10원 단위로 막 할인,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통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기본적으로 저도 개수처럼 못해요.
인수는 개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깊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임수들은 기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속 안에 뭐가 있을 때, 저런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탤런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보면은 다 이제 유추가 되죠. 목도 이제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목 앞에 수가 있고 뒤에 화가 있으니까 갑목하고 을목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이들이 작용을 할까. 쉽죠. 그렇게 하면 다 나와요. 당연히 임계수도 임계수는 앞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죠. 여기 뒤에 목이 있죠. 그 죽음과 삶의 생사의 교차점이에요, 수는. 정리한다. 정리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거, 우리의 하루가 정리되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역행하죠, 살기 위해서. 그게 계수의 단계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죽었다 살았다가 잘 되잖아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강의가 오늘 안 되는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요 기억력이 감퇴해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도 뇌에서 뇌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다 청소돼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기억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요즘 수험생들 막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고요. 잠을 보장해줘야,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8시간 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공부한 게 남아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고 막 일주일 동안 밤새죠, 대학교 가면은. 시험 기간이면은 도서관에서 막 교수님 녹음해주고 틀어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일주일 밤을 새요, 꼬박. 시험 보면 A뿔 나와요. 근데 다 까먹어요, 대학 졸업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많이 주무셔야 돼요. 모든 행동의 원천이 잠이에요. 잠을 자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 저 잘 재우라. 아, 잘 자야 돼요. 저 나이 때 아니면 잠 못 자. 내가 커보니까 아이 때 제일 잘 잤던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얘는 금으로 분별된 게 먼저 오는구나. 얘는 바로 쓰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구나. 그래서 개수는 쓰기 위한 준비예요. 모든 것. 쓰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금고하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축중개수? 이게 막 나온 뜨끈뜨끈한 정보처럼 돼 있죠. 막 이제 막 된 것, 이제 막 쓸 수 있게 된 것. 지지로는 자축이잖아요. 이 자가 이렇게 개수로 한 거랑 축 중에 개수로 나온 건 틀려요. 축은 스프링이 이제 막 만들어진 거는 자수의 개념이에요. 스프링이 압축이 된 거는 축토의 개념이에요. 이제 막 나갈 수 있게 준비된 거예요. 그네도 우리가 이렇게 타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로 치면은 뒤로 가장 당겨져 있는 상태, 이게 축토의 상태예요.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 가장 압축이 되고 필터가 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렵나? 냉장고의 한기 같은 거고요. 자수가 더 춥죠. 그 원문상 내용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건 축토에 더 춥지만은 오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음이 오가 가장 강렬한 화지만은 이게 더 덥잖아요. 복사열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산 검은 거 써야 된다고. 하얀 거 쓰면 안 된다고. 더 덥다고. 써보시면 알아요. 검은 게 진짜 시원해요. 왜? 우리는 태양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 태양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흡수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흡수해주지 않고 흰 걸 쓰면은 그게 또 반사돼서 내 얼굴에 오잖아. 그래서 더운 거예요, 흰색은. 몰랐죠? 검은색 다 사세요, 이제. 네. 축토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자가 가장 하나고요. 한계가 가장 느껴질 때고,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축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튀어나왔잖아요. 80년대. 딱 80년대 그 데모하는 시절 떠올리시면 돼요. 학생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막 거리로 뛰쳐나오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준비가 끝난 상태가 축토예요. 최종 단계예요.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이제 최종 단계야. 네.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구나. 네. 그게 이제 축중개수다. 진중개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변화무쌍하죠. 수의 세력운동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신자진. 네. 신금으로 분류된 게 더 잘 쓰이고 축토보다 더 잘 쓰이는 거는 진토예요. 진토. 가장 윤하기 쉬운 상태. 그러니까 축중개수도 튀어나오고 진중개수도 튀어나와요. 근데 쓰임이 틀려요. 쓰임이. 얘는 한기이기 때문에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축중개수는 이제 막 만들어졌다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진토는 이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든 게 오히려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많이 쓰이고 시간적으로도요. 축토에서 진토까지 진행된 음묘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음묘진의 시간. 그 지난 거기 때문에 이미 쓰이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쓰인다. 그래서 진중개수가 뭐 갑진월의 개수다. 네,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기획이나 아이디어 내거나 뭔가 이런 그런 파트에서 그 할 때 혹은 서포트하거나 이런 파트에서 근무할 때 가장 크게 능력을 발휘해요. 이제 청간하고 지지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대충 감이 오죠. 계유는 좀 특이해요. 계유. 계유는 틀림없이 윤하는 수예요. 틀림없이. 근데 일정 부분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갑니다. 유에 근거했기 때문에. 흐르면요. 흐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변질돼요. 처음에 하던 거랑 뒤에 하는 게. 변질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달라진다는 소리. 흐르면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갑목 같은 걸 봐서 일관성을 가지면 괜찮아요. 갑목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한의사님하고 이렇게 안 된 게 목이 없어요. 사주에 일관성이 없더라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빠른 대응 능력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돌아요. 이렇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도 저렇게 팽당할 거 아니야. 나중에 안 맞으면 보이죠. 일관성은 목이에요. 수에게 일관성은. 물론 그 목도 갑을 했다가 틀리겠죠. 근데 유금은 틀림없이 윤한다고요. 요렇게. 근데 윤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아요. 윤하는 개수가 불미스러우면 자기의 모습을 잃어요. 카멜레온처럼 잘 변하지만은 카멜레온이 된다고. 진짜 그 색깔의 카멜레온처럼. 마치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하는 개수라는 거는 이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개를 이렇게 이쁘게 미용을 했는데 그 개가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러는 거예요. 윤하는 개수는 그래서 윤하는 대상이 없어진다. 뭐 그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굉장히 상심이 커요. 왜? 내가 해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독립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금에 근거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막아요. 막아서 자기 모습을 유지해요.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쪽은 확실하게. 이 개념이 이해되죠? 당연히 신의 신월 같은 데 근거하면은 흐른다고요. 왜? 생지잖아요. 생지. 유금은 금생 같은 금생수긴 해도 생을 신금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금은 위에 오는 수들은 다 흐르게 만듭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게 신왕 신약 개념으로 보면 병신은 어떨까요? 병신. 병인은 어떨까요? 얘는 목에 의해서 계속 가치가 상승하죠. 얘는. 얘는 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신금은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얘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 일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지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병신년 하면 뭐예요? 다 보인다. 신금은 분별됐다. 분별한다. 이거는 뭐를 보여주느냐의 문제인데 신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화와 수 사이에 있죠? 그럼 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능력이에요, 신금은. 분별하는 능력,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능력은 신금에서 나와요. 물론 유금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수에 더 치우쳐 있잖아요. 신금이 가장 확실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병신년의 수능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1등급은 그 안에서 또 만점 나왔어요. 병신년에. 2명인가 3명인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후죽순 나올 게 아니라. 사실 이때 드러난 거는 대부분
정당한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술련의 이제 탄핵 뭐 그런 게 터진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워론으로 봤을 때. 근데 병신이라는 것 자체만 보면은 드러날 만한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인맥 정리가 시작, 여러분들 다. 사람 정리 이때 다 시작이 됐어요. 올해까지, 올해 10월까지 될 거예요.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 근데 의미가 다 틀려요. 이때는 내가 모르던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는 안다. 병신 정윤은 다 안다예요, 안다. 근데 정윤은 약간 왜곡이 돼 있어요. 정윤을 끊긴 거는. 네. 무술련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들이. 쉽죠? 이런 걸로 다 운세도 예측하고 사주도 보고 하는 거예요. 십성이나 신왕신약에 매몰되면은 이런 디테일한 걸 못 봐요. 그래서 신사에도 사실 다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뭐예요? 축토는 준비됐다고요. 준비가 됐다고. 준비가 됐는데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걸 꺼내서 쓰려면은 목으로 꺼내서 쓰는 게 가장 정당하죠. 화는 간접작용을 해야 돼요. 목이 끌어내기 쉽게끔. 근데 오화가 있으면은 화가 토를 건드리잖아요. 간접작용이 아니라 오화 자체가 직접 작용하는 건데 뭐예요? 터져요, 이들은. 터지고 습이 발생하고 습이 발생하니까 안개가 피고 아지랑이가 피고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명들이 보는 건 다 왜곡이 돼 있어요. 혹은 내가 하는 것들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원진이라고 해요. 미워한다.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왜곡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지 잘. 네, 그래서 원진 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신살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거 다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고. 질문하세요, 질문. 제가 이제 총관론 얘기할 건 여기 것까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가 무술년이라는 거는 사토의 영역이 있다. 내년에 기해에 생적으로 확실하게 전향이 돼요. 확실하게. 해수도요, 생이고요. 기토도 생이에요. 둘 다 생산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예요, 내년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한 절반 정도 내년에 강의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강의를 듣는데 현실 도피하느라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올해는 현실 도피하기 좋아요. 무술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할 게 실제로 많고 이러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준비하고 막 상처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사람 왜 안 나와? 이러고. 네. 질문들이 없으셔서. 잠깐 합. 아, 그거 얘기 안 했구나.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기합이잖아요. 기합 토예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변한대요, 이렇게. 화 한다고요, 화. 변한다는 소리예요. 갑목이 토로 변한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변하는 토가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왜 토일까, 하필이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목의 본성이 뭐예요? 갑목의 본성.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상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토가 없이 상승할 수 있을까? 안정이 안. 그래서 갑목은 기토를 좋아한다고. 왜? 기토는 다 받아들여요. 근데 무토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 작업. 그래서 무토가 기토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꼬시기 쉬운 사람은 기토예요. 아, 무토는 꼬시기 힘들다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즉시 받아들여요. 즉시. 갑기압 토 얘기하시는데. 연애할 때 연애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번 기토 만나보라고 이쁘시는지. 아니 그래도 나는 관인데 관이 뚜렷하다는 건 뭐예요? 재관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식상이나 인성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포인트가 틀려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 사람이 생긴 것보다
돈 많고 이러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 관대로. 조건에 반응한다고요. 반응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학창시절에는 누구한테 반응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 남자가 찐따같이 생겼는데 서울대생이래. 어? 뭔가 사랑스러워. 여기 찐따같은 그 모습이 뭔가 매력이야. 아, 서울대생이면 그럴 수 있잖아. 아, 저러니까 서울대를 갔구나. 맨날 코 파고 다니는데 아, 저러니까 서울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재관들이에요, 재관들. 그래서 약간 사랑적 감정의 에너지는 약간 결여돼 있어요, 재관을 이렇게 된 사람들. 근데 식상이나 인성은 아예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식신으로만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꼬시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식신들은. 식신들이 날 꼬시면 모를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그니까 이들은 그런 거를 떠나서 조건적인 게 다 결부되고 이 사람이 그냥 가진 매력만 봐요. 매력만. 네. 그래서 사주에 식상이나 인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연애 고자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연애 고자라기보다는 감정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성적인 게 개입을 해요, 재관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쓴 돈 따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건 다 재성들이 하는 짓이고요. 네. 관성들은 얼만큼 해줬냐를 또 따져요. 그래서 재관들이 잘 돼 있으면은 강박이 있어요. 이벤트니 뭐니 다 해줘야 된다는 강박. 네, 다 챙겨야 된다는 강박이 재관들에게 있어요. 인성이나 식장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네, 맨날 하루하루가 다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나죠. 야, 100일 꼭 챙겨야 돼? 우리 맨날 100일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얘들은.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네. 아, 그리고 다음 계획은 3주 쉬고 10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또 있잖아요, 토요일. 그때부터 시작할 거고 시간은 똑같아요.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은 똑같고, 이제는 기초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몇 주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고 아마 주제는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처음에 2시간은 십성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자유 주제.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자유주제는 뭐 인연법, 돈 버는 방법, 뭐 직장, 뭐 직업, 격구 뭐 이런 거 다 해서 말 그대로 자유주제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강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평일반 하나 더 만들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무기아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어떤 무기아파? 어떤? 이렇게 뭔가 무기아파가 그 자연물성적으로 뭐 아지랑이나 이런 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자연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화가 되는지 좀 그게 좀 잘 모르겠어서. 개수는 개수는 화의 또 다른 모습. 화의 또 다른 모습. 네, 이게 오행을 목화 토금수는 다 하나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관측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하나의 개체가 여기서 보면 목이고 여기서 보면 화고 여기서 보면 금이고 여기서 보면 수인 것 뿐인데, 그거 나오는 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개수는 화가 압축돼서 이렇게 단단하게 압축돼서 하나로 돼 있는 상태가 개수의 상태.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그 수는 엄청난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석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석유 바로 쓸 수 있죠. 아, 이건 석유는 임수고 휘발유, 가솔린 이런 거 다 개수잖아요. 정제가 돼서 뭐예요?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우라늄 같은 거 있죠. 그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다 개수로 보면 돼요. 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토를 만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화학 반응.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바뀐다. 그래서 폭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지에서 이제 화가 지원될 때 폭발해요. 개수가 터져요 안에서. 그래서 올해 모르겠어. 화재 같은 거 많이 나는 거 다 개수 있는 날만 찾으면 되나? 무술년에 그래서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술토가 암장돼 있는 화기잖아요. 정화가 암장돼 있잖아요, 이 안에. 언제부터 온 거예요? 2010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이미 다 어디서 인후술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언제 많이 터졌겠어요? 또 2014년도에 많이 터졌을 거라고. 근데 이슈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게 무술년에 다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토로 통했을 때 천간 지지가.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슈화가 되는 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병신청이 무술은 다 이슈화예요, 이슈화.
다 이슈화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의 대세 상승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투신을 한다, 이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돈 벌려고 하면 돈 줄기가 있는 곳을 쫓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강변에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싹이 나잖아. 네, 씨앗 심으면 다 자라잖아 강변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찾는 거는 경제지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경제지를 읽으려면은 재성이 좀 뚜렷해야지 잘 들어와요 눈에. 네, 그 경제 어? 정제가 더 낫긴, 정제든 편제든 뭐 다 괜찮은데, 그거를 읽는 힘이 생기니까 기자들이 돈 되는 정보를 막 쓰거든요? 대놓고 못 써요, 대놓고.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베스트셀러 중에 있어요. 신문 읽는 법이라고. 그런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죠? 아까 전에 수가 파의 다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에서 수로 넘어가는 게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다음 목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수호가 목화의 다른 모습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화 토금수의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으로 태어나서 화로 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생식이 가능해지죠? 이때 가서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전 정보가. 그 정보는 수호예요. 수호화는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 인체에. 그렇게 해서 화토의 단계에 들어가면 섞이죠. 섞이면서 생산이 되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금이에요. 근데 금 입장인 얘는 자기 주체로 보면 목이라고. 우리가 생산하면 금인데 걔는 목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세대가 분리된 거라고요. 금의 단계에서. 무슨 개념인지 이해돼요? 금부터는 세대 분별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이 가는 어른 단계이면 화라서 어린애라 그러고요. 자식을 낳은 금의 단계에 가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도박에 미쳐서 여자에 미쳐서 살다가 자식만 낳으면 정신 차리는 이유가 금의 단계에 가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하는 거죠. 너무 얘가 좀 심했나?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은 남자는 애예요 그냥.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여자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세대 분배해야지. 마무리하겠습니다.